제일 위에 헌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법률, 명령, 조례, 규칙이 있어요. 그래서 법 중에 최고 위에 있는 법은 헌법이지만 우리가 법 이론적으로 스쿠터 고쳐놓은 거 봤어? 이론적 짝이 안 맞아서 좀 웃기지. 법의 이론적 미안해. 민법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민법을 기초를 잘 다져두셔야 다른 법이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민법을 여러분이 잘 공부하셔야 되겠고요. 자,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. 우리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"그걸로 우리는 정말 헤어진 거였다. 석 달 후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그는 나에게 눈길 한 번 안 줬다. 비 오네. 너 헤어지는 게 그렇게 쉬워? 화난다고 막말하고 또 그럴 거야? 아니, 앞으로는 안 그럴게. 안 그럴게. 진짜 잘못했어. 잘못했다잖아. 웃었다. 나 보고 싶었지? 응. 왜 이래? 나 너 싫어. 떨어져서 그러. 말해봐. 나 보고 싶었어? 안 보고 싶었어? 네 마음대로 생각해. 에이, 보고 싶었어, 나도. 그치? 말해봐, 나 보고 싶었지. 그치, 그치? 죽어도 지가 잘못했다는 말은 안 했다. 보고 싶었다는 말도 안 했다. 뭘 인정하고 매정한 자식. 오케이. 영미야. 어? 스위치 좀 켜봐. 어? 오! 오케이. 고마워. 이 양말 진짜 오래 간다, 그지? 어, 한 5년은 더 신겠어. 500원짜리 치곤 진짜 즐겨. 아주 탁월한 쇼핑이야. 이러면 곤란하다. 코가 성감대란 여자 만나본 사람? 말도 안 돼. 그런 여자 만나본 적 없지? 들어도 못 봤다. 지금 네 눈앞에 있다? 정민 씨, 나 코가 성감대다? 어제 깨달았어. 편해요. 굽이 높은데 굽높이 의식이 안 됐어. 다섯 번 오락가락 하는 동안 발가락 쪽도 하나도 안 아프군. 복숭아뼈 쪽은? 어, 여기도 괜찮아. 이건 발 뒤꿈치가 불편한데? 세 번째 걸을 때부터. 어, 그럼 이 디자인으로 한번 해봐. 코를 누가 할기라도 했어? 아니. 손으로 이렇게 잠깐. 어떻게 이렇게 잠깐 건드렸는데 온몸이 찌르르 떨리냐? 넌 좋겠다. 이렇게만 하면 느낌이 올 거 아니야. 만져보자. 이 느낌이 아닌데. 정민 씨, 나 코 좀 이렇게 살짝 튕겨봐줘. 아무렇지도 않아.
아 근데 도대체 어제 왜 그랬냐고. 형이랑 다시 시작해. 다섯 번 만났다 헤어졌으면 됐어. 징글징글해. 우린 맞는 것도 없고. 그래도 네 코까지 성감대로 만들어주는 남자잖아. 그게 어디야. 성감대는 내 거야. 그건 내 능력이라고. 남자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. 노노. 성감대는 남자가 만들어주는 거. 여자가 타고나는 게 아니라. 나 예전에는 온몸이 성감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온몸이 돌멩이가 된 것 같아. 요즘 날 떨리게 하는 건 이거밖에. 구두로 뭘 하길래? 이러고도 또 이러고 왜? 내 코도 해줘봐. 내 코도. 어? 아, 내 코도.